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2월 7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지요. 먼저 한겨레. 1960년에서 90년대 정경유착의 낡은 잣대로 삼성 편법 승계거래 눈 감은 법원. 계속해서 국민일보. 북한 예술단 태운 만경봉 92호. 16년 전 급해가 다시 왔다. 또 동아일보. 미국, 한국에 북한의 가상화폐 돈 세탁 막아달라. 그리고 조선일보. 현송월은 육로, 만경봉호는 바다. 김영남이 고려항공편으로 오면 북한 발목군 제재 모두 예외 인정하는 것. 육해공 다 열어주나. 다음은 경향신문. 원비어 부친 평창올림픽 개회식 초청 논란. 평화올림픽 흔드는 미국의 정치게임. 이번엔 세계일보. 교내 수상과 자율 동아리 학생부에 기재 못한다. 아울러 중앙일보. 이재용 복귀한 삼성 대규모 반도체 투자 결정했다. 이제는 서울신문. 북한 예술단 태운 만경봉호 무코항 입항했다. 막올은 평화 문화 올림픽.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평창 동계올림픽 과학이 말한다. 이상화 3연패 가능하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 씨, 어제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무코항으로 입항한 것, 여기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국민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신문들의 제목도 우리가 방금 살펴봤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경유착이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 실소를 금하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한겨레 사설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유착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부정을 고리로 결탁해 서로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정경유착은 재벌 경제 체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부정부패의 근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 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 부당 대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 투입 등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가 열고한 이 같은 사례들, 과거 개발 독재 시대의 정경유착 행태다. 경영권이 창업주에서 2세에서 3세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한국 재벌의 최대 관심사는 세금 없는 후계승계다. 이재용 부회장이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물려받으려면 수조 원대의 세금을 내야 한다. 삼성이 이를 피하려고 그동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 SDS 신주 인수권 부사채 헐값 발행 등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했다.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뒤 진행한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후계 승계를 위한 결정판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물산은 그룹의 양축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하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있겠는가? 뇌물 제공과 후계 승계야말로 재판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경유착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현실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기 위해 정경유착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했고 그 결과 사법부가 정경유착을 합리화해준 꼴이 됐다. 네, 이 같은 한겨레 사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판결과 관련한 여러 반응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서연 리포터가 기상청에 나가 계시죠? 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아침도 현재 서울 영하 13.1도, 대구 영하 10.5도 등 어제만큼 추운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전과 전주 1도, 대구 2도가 되겠고요. 내일은 낮부터 중부지방도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속에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는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은 대설경보 속에 최고 8cm, 그 외 제주도는 1에서 3cm
10cm의 눈이 내린 뒤 아침에 그치겠고요. 울릉도 독도 역시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5에서 최고 20cm의 폭설이 더 내린 뒤 오후에 그칠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대기는 계속해 메말라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바라를 구독하세요. 좀바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경현입니다. 중상.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부담 없는 가격대와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좀 봐주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다스는 누구 겁니까?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SBS의 취재 결과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MB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의 재산 관리인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는데요. 이들은 검찰에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상당액을 MB 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도곡동 땅 천여 평은 서류상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의 명의로 돼 있었는데요.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는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다스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즉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다스의 종잣돈이 된 건데요. 검찰은 재산관리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금 추적을 벌인 결과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일부를 MB 측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MB고 즉 다스의 주인도 MB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더 있다고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08년 18대 총선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검찰은 어제 박재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다사로 전 정무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2008년 총선에 대비한 여론조사를 벌였고 그 비용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접전 지역의 유권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전화조사를 벌였는데요. 두 달이 채 안 되는 동안 억대의 국민 세금이 남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재환 전 정무수석과 장다사로 전 정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조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이 또 드러났지요. KBS가 2009년에 작성된 이명박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비밀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이 문건에는 당시 이명박 정부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2009년 당시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참모회의에서 10월 보궐선거에서 좌파가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기무사령관의 선거 개입 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악하는 것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닷새 전인 2009년 5월 18일 해병대 전후의 임원진 초청 행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랄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국방개혁은 부사관을 앞세워 혁명을 하겠다는 제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개혁 2020 방안을 비판하며 했던 말입니다. 기무사의 선거 개입을 숨기기 위해 안보협의회라는 단체를 활용하라.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직접적인 선거 개입과 인터넷 여론 조작에 조직적으로 나섰을 개연성이 제기됩니다. KBS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1년 만에 풀려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문대 사무총장은 재벌 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윤나리 변호사는 삼성 측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해 대응 전략을 짰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과 윤나리 변호사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뭐 성공 신화에 대한 그에 대한 경도되는 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자본의 힘에 대한 존중도 있는 것 같고 또 일상의 친구나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경영자 위주로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사 친구 중에 노동자 아마 잘 연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 속에 일상적으로 접해 있다 보니 특히 재벌 큰 힘 이런 것들에 대한 숭배 내지는 인정, 유화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아마 메인 변호사들이 거의 법원 출신들로 이렇게 쭉 짜여졌을 겁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밤새면서 계속 법리를 법리 검토라 이런 걸 하면서 판사들이 어느 포인트에 약한지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판사 마음은 판사가 아니까 전직 판사로서 본인들이 재판장 할 때 어떤 포인트에 약하고 그런 가능성이 저는 많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달라.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형식 판사에 대한 파면과 감사를 요구하는 글은 무려 6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제목의 글은 현재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6억 원의 뇌물과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로 풀어줬는데요.
이를 두고 적은 혐의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된 일반 사건과 형평성에서 큰 차이를 드러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3년 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9천만 원의 뇌물을 준 납품업체 김모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의 재판부는 범행이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며 정상을 참작했지만 김 씨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죠. 네, 9천만 원인데 실형이었군요. 징역 2년 6개월. 그런데 36억인데 풀어줬어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특검의 공소제기 뇌물액이 약 300억인 점과 비교해보면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렇게 뇌물의 규모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법 적용에 차별을 가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법원이 과거 정경유착의 낡은 잣대로 삼성의 편법 승계를 눈감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 권력과 뒷거래를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포함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과거 196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벌어졌던 정경유착 방식들만 정경유착이다 이렇게 규정 지으면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 나타난 편법은 눈감은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재벌의 주요 관심사는 사업 확장이나 특혜 대출보다는 불법 승계로 바뀌었는데요. 예, 세금을 덜 내는 불법 승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불법 승계 역시 삼성이 선두주자입니다. 대표 사례는 1996년 이재용 부회장 남매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 그리고 1999년 삼성 SDS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인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2심은 뒤집은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재벌과 정치 권력이 유착한 편법 승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 사안이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으니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고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재용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자연스레 무죄가 선고됐고 형량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즉 경영권 승계라는 청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편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올해 11월이 지나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절반이 바뀐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김용민의 뉴스브리핑과 가진 전화 인터뷰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속기간의 제한 때문에 빨리 대법원 판결을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피고인들이 다 석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선고할 필요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대법원 이 상당히 지금 보수적이고 과거 여당 성향이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대법관들의 임기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건을 조금 묵혀놨다가 대법원 구성이 많이 바뀌었을 때 그때 꺼내서 심판을 해도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래서 꼭 반드시 이것을 뭐 마음에는 전혀 안 드는 판결이지만 비관적으로만 볼 건 또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강원랜드에서는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강원랜드 인사팀에서 작성한 청탁자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한 안미현 검사가 권성동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윗선에 보고했지만 묵살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춘천지검은 권성동 의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확정한 바는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그 근거로 춘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안미현 검사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안미현 검사는 이 보고서야말로 외압의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미현 검사는 이 보고서에 앞서 권성동 의원을 소환해야 한다는 수사보고서를 이영주 춘천지검장에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차 보고서는 반려됐으며 같은 날 안미현 검사는 윗선의 질책을 받아 수사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윗선으로부터 권성동 의원은 청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라는 압력을 받았고 그래서 안미현 검사가 2차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윗선의 압력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안미현 검사는 특정 증거를 빼라는 압력을 검찰 수뇌부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요. 안미현 검사 측 법률 대리인 김필성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발언입니다. 또 며칠 있다가 국회에서 강원랜드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소리를 또 다른 루트로 듣고요. 그러더니 결재권자, 그러니까 뭐 위에 부장이나 이런 결재권자들이 권성동, 염동렬 의원 그리고 모 전직 검찰간부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삭제하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기소를 한 후인데도? 한 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안 검사가 상관에게 계속 거부를 하다가 1월 30일경에 삭제할 수 없다는 최종적 통보를 검찰 내의 메신저를 사용해서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 등이 결국 은 와서 이렇게 외압이 온 것이니까 예.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권성동 의원 등은 직권남용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지적하며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위원장은 수사 외압은 허위 사실이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했는데요.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부 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자유한국당 권성동 위원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심의 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서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취지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의 혐의 의무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는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저희의 입장을 알리고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이지만 야당 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청와대 민정에서 권성동을 고려하죠. 민주당은 틈만 나면은 권성동 때문에 공수처 법안이 처리가 안 된다면서 정치적 공격을 하죠. 이 와중에 권성동에게 압력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줄 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바보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수사와 관련돼서 압력을 행사할 제 바보 아닙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장 권한의 특별 채용 제도를 폐지합니다. 사장 특별 채용 제도는 그동안 사회 유력층 자제들의 입사 통로로 악용되어 왔지요. 또한 면접시험에 참여하는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채용 과정에서 입사 지원자 10명이 부당하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뒤에 있던 유력한 분들의 자제분들을 합격시키려다 보니까 앞서서 높은 순번에 10명이 부당하게 피해를 본 것이지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들을 모두 추가 합격시키
파이! 자,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오랜 의혹이 드디어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겁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의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도곡동 땅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 떳떳하다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내 땅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동의서만 갖다 주면 됩니다. 뭐 도곡당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떡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저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때 이명박 경선 후보 도곡동 땅이 당신 것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예, 그 땅이 제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죠. 그건 저 큰 재산인데요. 이 후보 끝내 당 대선 후보가 되고 하지만 경쟁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곡동 땅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또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은 지워지지 않았고 도곡동 땅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두 사람. 먼저 안원구 전대구 국세청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포스코 건설이 가지고 있던 그 장부들 문건처를 하나 봤는데 그 문건이 이제 도곡동 땅 뭐 164- 169- 얼마 뭐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그 문건이 적혀 있고 밑에 실소유주 땡땡 이명박이라는 문건을 이제 본 거예요. 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도곡동 땅이 실소유주가 이명박 씨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감사원 감사관이 김만재 회장에게 묻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실은 그 땅이 이명박 씨였다는 것을 보고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특검에 나온 김재정 씨.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도곡동 땅이 이명박 당선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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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땅입니다. 예. 결국 꼬리곰탕 특검, 정호영 특검도 도곡동 땅의 매입은 김재정의 주도 아래 추진되었고 김재정과 이상은의 투자금에 따라 공유 동기를 격려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제3자가 개입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SBS 8시 뉴스 검찰은 다스 진짜 주인 의혹을 풀 핵심 열쇠를 도곡동 땅에서 찾아냈습니다. 이 땅의 주인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린 겁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과 처남인 이상은 씨와 고 김재정 씨의 재산 관리인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에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상당액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 도곡동 땅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아,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활력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 문의 080-907-5500. 성준우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9423번 쓰시는 분,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가 의심스럽습니다. 사법부가 정경유착에 일조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2640번님, 저는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잘한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처음인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정치인들 싸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야 서민들이 사는데 조금이나마 덜 힘들지 않겠나 싶네요. 라고 하셨고요. 2728번 쓰시는 분,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 와닿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현실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 개혁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하셨고, 5756번 쓰시는 분, 끼리끼리 다 하는군요. 우리 국민은 돈 없으면 바보인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검찰 내부의 성추행 피해를 공론화한 임은정 검사가 어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010년 당시 안택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서지현 검사의 피해를 알아보던 자신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불러 호통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했죠. 최근 임은정 검사는 2003년 한 부장검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임은정 검사는 검찰 수뇌부를 향해 검찰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에 출석하던 임은정 검사 발언 들어보시죠. 내부적으로는 다 알던 일인데 이게 왜 외부에 드러나면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검찰이 브레이크가 없다, 파열된 장치로 폭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도 개혁을 해야지만 성추행이나 이런 간부들의 갑질, 업무에서의 검찰권이 남용, 이런 게 근절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공수처 도입이라든가 검찰개혁 전반으로 좀 확대해서 좀 보아주셨으면,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작품을 통해 미투 운동에 동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미투 운동, 자신도 성폭력의 피해자임을 알리며 고발에 동참하는 캠페인을 말하지요.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말 출간된 개간문화지 황해문화에 시 괴물을 실었는데요. 이 괴물을 보면 이엔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작품 속에서 이엔이라는 작가는 성추행을 일삼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최영미 시인은 이 시에서 노털상 후보로 이엔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이엔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라고 적었습니다. 최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며 문단 내에서도 유사한 폭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영화계에 종사하는 여성 10명 가운데 한 명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여성 영화계 종사자 약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는데요. 프리프로덕션, 즉 기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는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를 빌미로 한 갑을관계 성폭력이 많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와 핵동결을 대가로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가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 어제 동아일보에 실려서 논란이 됐죠. 이에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동아일보 박재균 논설실장의 칼럼에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나 현물 지원을 요구하는 북측의 메시지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은 관계 당국에 보고됐다. 이런 내용이 실렸는데요.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청와대와 통일부 그리고 외교부와 국정원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이걸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어찌 일면 머릿기사로 싣지 않은 것인가. 정부도 법에 기대는 상황을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MB 측은 검찰이 MB를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주범으로 규정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에서는 예우하고 뒤에 가선 뒤통수 친다 이런 불만인데요. 다수의 국민이 의심하는 상황이고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안 한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 때에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반면 하명 수사가 빈번해 집권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MB는 어떻습니까? 본인 집권 직후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예우를 갖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듣는 사람들 기만적이다라고 생각했었고요. 뒤에서는 정치 보복을 벌이면서 말입니다. 프로 불참노로 꼽히는 조세호 씨가 남창희 씨와 부른 노래 새마을 주점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어 말해봐요. 왜 힘든가요. 나 좀 봐요. 이리 와 좀 앉아봐요. 자 일단 한잔해요. 친구야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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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하는 일 잘 되자고 하는 일 친구야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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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털어버리고 내일 위해 건배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